짜잔. 안 알려주지.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투원입니다. 이미 하이드문이 특장차 9년 차고요. 자, 25년이라는 것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또 아투원 글로벤 하이드무진 출구 영상 담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는 카니발이 페이스리프트가 되어도 가장 많이 하는 튜닝, 특히나 은퇴자분들이 계속 발생하는 대한민국에서는 나름 또 이 버전이 인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년 얘기해줘, 심폐님. 25년이라는 것은 이미 아투원은 카니발의 1세대, 그리고 2세대, 3세대, 지금 4세대까지 오면서 이미 25년 튜닝 역사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이지 너무 앞서 갔던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몇 장의 사진도 첨부를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아투어는 카니발에 많은 연구를 했다. 그리고 현재는 이렇게 황제 차박, 6인승 등이 가장 많이 나간다라고 보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ABP 차량인 돈을 많이 들였어요. 얼마? 자그마치 8,500만 원, 차가 포함. 와, 그러면 우와 이렇게 비싸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동남아시아, 뭐 예를 들면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베트남 등에 가면은 사실은 하이루프가 아닌 기본 차 금액이 가솔린 기준 9,000만 원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튜닝하면 아마 2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 분들은 복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마이너스 옵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내용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심피디님, 햇빛 강하니까 이쪽으로 붙여주시죠. 야, 매트가 상당히 예쁜데? 처음 보는 매트 같은데? 뭐죠 이게? 요게 M블랙이요. 아, M블랙.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실내는 코팅 베이지인데, 코팅 베이지 분위기가 아니네요. 전체가 뭐죠? 네이비 컬러로 되어 있어요. 12.5인치 보조 모니터, 그리고 냉온 컵홀더와 네이비 컬러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바닥쪽 컬팅 자수, 그리고 전경만 실장에 하는 풀 트리밍까지 모두 되어 있고, 실내 쪽에는 블랙박스 룸미러가 설치되어 있는 일렬의 모습인데, 페이스리프트가 되어도 실내 시트는 변하지 않는데요, 심표현님. 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크림 베이지, 화이트 컬러도 많이 원하지만 이렇게 네이비 컬러도 너무 예쁩니다. 2열 쪽 비춰주시죠. 지금 햇빛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차라리 안으로 들어갈까요? 네. 자, 2열 쪽에 신발을 벗고 뒤로 들어갑니다. 제 몸을 받친다. 키가 몇이라고, 심폐님? 173이라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2열 시트가 기능이 있는데 바로 전후 좌우 기능이 있다고 늘 설명드렸고, 페이스리프트 시점에서는 뭔가 또 하나의 2열 획기적인 시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은 회전 시트 스위블링 기능이 되어야만이 좀 나름 카페 같은 분위기도 연출할 수가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요. 회전 시트를 했음에도 높이가 순정 시트 높이와 동일한 것이 아투원 회전 시트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입니다. 그리고 와우, 허니콤 블라인드가 블랙 하드에 블랙 원단으로 했네요. 여러 가지 컬러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차박 시에는 필수용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열의 풀 트리밍, 그리고 상부 쪽도 역시 풀 트리밍. 상부 쪽도 비춰질라나요, 심피님? 그쪽에서 햇빛이 너무 강한데 천천히 비춰주십시오. 자, 아투원의 하이루프 그 7개의 금형으로 딱딱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잡술이, 그리고 AS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이 좀 더해졌는데, 이 스타라이트가 그냥 단순하게 막 박혀있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고프로에 잘 담기려나 모르겠습니다. 너무 밝아가지고. 그리고 센터미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페이스에도 송풍을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물론 화려하게 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아트원에서도. 그런데 그보다는 실용적인 면에 더 무게를 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이루프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3열 쪽이 가장 큰 특징이죠. 자, 어제 영상도 역시 황제차박 담았었는데 제가 승차 모드를 사실 보여주지 못했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침대 시트가 평소에 승차 시에는 이렇게 편하게 팔걸이, 그리고 회전 시트가 되어 있으면은 롱레일을 살짝 앞으로 당긴 상태에서 2열에 발을 딱 올려놓고 3점씩 안전벨트 딱 매주고 이렇게 가면은 우와, 황제가 따로 없네요. 의전 시도 부럽지 않을 정도의 승차 모드에서 역시 릴렉션 모드가 있기 때문에
각도 조절을 하면 훨씬 더 편한 승차 모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소에는 둘, 여섯 명이 승차를 할 수 있는, 즉 호텔, 펜션 갈 때도 럭셔리하게 타고 갈 수 있는 황제차박 6인승의 실내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비춥니다. 가을 햇살이 너무 따사롭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말에는 카니발 타고 샥 놀러 갔으면 좋을 것 같고, 쫙 다시 한번 붙여봅니다. 자, 아트원 카니발 그 역사가 벌써 25년이 되었다는 사실, 저희가 탐방동에 있던 시절 안산동 오면서 수많은 고객분들이 있는데, 자,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는 사전 계약을 받고 있는데요. 글로벤 제 고객분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드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후속 쪽 가장 많이 하는 튜닝 설명 이어나갑니다. 자, 상대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완벽 차단, 완벽 개방 효과가 있고요. 현재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는데 트렁크 싱킹 공간에 전기 장치가 풀로 되어 있습니다. 아트원의 올인원이죠. 300A 인산철 배터리,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 일부 충전, 그리고 무시동 히터, 에바스 패커 가솔린 전용이 장착되어 있고, 자, 이렇게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사실 카니발의 신의 한 수죠. 자, 이렇게 돌려주시면 잡소리 안 나고 표가 보입니다. 바로 아트원은 항상 인증진 시트를 사용한다, 즉 합법적인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3세대 원터치 한 버튼으로 등판과 방석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침대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다시 말해 버튼 하나면 이렇게 완벽한 수평, 실제로 완벽한 수평이 이루어져야만이 잠자리가 편하다. 게다가 헤드레스트를 가볍게 빼주고 넣어주면은 최대 언더서포트를 폈을 때 1850 사이즈가 나온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그무자 장착된 황제 시트 새로운 릴렉션 버전, 근데 새로운 걸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가 안으로 들어가서 테일게이트도 닫힙니다. 그리고 2열의 회전 시트, 디보기, 그리고 상부에는 29인치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시청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전기 장치 패널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부에는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 그리고 메인 버튼, 그리고 220V 인버터, 본 버튼은 상부에 캠핑등 버튼, 그리고 이거는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 220V 아울렛 적상계, 그리고 쫙 껴주고 USB 아울렛 2개, 12V 아울렛이 바로 패널 전체를 차지하고 있고, 이 공간도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전체적으로 뒤쪽에서 비춰주는데 햇빛이 사실은 너무 강해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보기 뭐 어떨진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트원에서는 카니발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하이브리드 사전 계약, 사전 예약 중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각각의 다양한 튜닝을 꿈꾸고 있지만 아트원에서는 가장 특화된 황제 차박 6인승, 그리고 은퇴자분들이 또 좋아하는 4인승까지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전 예약 이벤트가 있어요. 10만원 예약금 주시면은 4배 추가로 저희가 할인해주는 이벤트, 게다가 글로벤 3세대 이미 특장차 시작한 지가 9년 차인데 그분들이 또 차를 바꿀 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트원에서 그동안에 많은 할인물이 출고되었는데 재구매 고객분들한테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 있으니 전화 주셔도 됩니다. 자, 오늘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가을 햇살이 너무 좋은데 이번 주말에는 이런 카니발과 함께, 좋은 분과 함께 여행 가는 꿈도 꾸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